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사단범위 한국원설교단 부산지부의 사무총장 정웅수 목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6.25전쟁,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받아들여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무너진 모든 영역과 잘못된 것 다 고치시고 새로운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83장 1,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앞에 회개로 수고하시는 강동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통치자여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호국공원의 달 6월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호국공원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만큼 우리 땅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하신 중국 선열, 6.25전쟁 월남전의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호국 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이번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국공원의 달을 맞이하여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이루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가족들을 잘 돌보며 보살피는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 그들이 붙들려고 했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도 지키고 가꾸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강한 나라가 되기를 구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와 능력을 소유한 나라, 정치적으로 우위를 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백성들이 국민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십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희망과 비전을 품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산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상 상의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국가유공자, 그의 보험가족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의기총 대표회당 강한실 목사님을 붙들어주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함께 하시는 부산시 관계자, 부산교육청 관계자님, 이하 부산지방보훈청장님, 여러 단체장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선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산보훈병원 기독신후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진희 선생님께서 성경말씀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헛별 찬양입니다.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안실 목사님, 생수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작년에 제가 와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어떻게 다른 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6월은 호국의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했지요. 나라를 지키다가 먼저 가신 호국국민들에게 깊은 인념을 드리고요. 그 국가 유공자들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며 또 다치신 우리 모든 유공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어르신이 제주도 전투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산 보건병원에서 아프면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암이 걸려서 여기서 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전 은춘연에 이게 지금 안정이 되어 계시고요. 또 저희 장모님도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자기 어른 진접에 이렇게 같이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나라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키는 내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지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크게 번영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태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골의 자손이다 등등 하지만은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눈물의 세월, 늙적고 또 한때는 양반과 쌍놈 등등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복을 달라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온갖 여러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빌어봤지만은 이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됐고 또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더욱더 슬픔에 잠기게 되고 또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승조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밤마다 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얼마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복을 빌어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면서 그래서 산기도가 많이 일어났고 기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한국교회가 6만 교회로 이제 넘어가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세계 선진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샘물이 강이 되어서 나중에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냐 하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요. 이것은 곧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가 더욱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생수가 강이 되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뽀깃대가 모이고 뽀깃대가 모이니까 부부가 모일 수밖에 없지요. 경제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공장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고 공장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부부들이 찾아와서 그게 그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마다 어떻게 됐다고 하십니까? 빨다리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리 끝이 하나도 없지 그 잎까지 약 재료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축복석이 더욱더 잘 번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그 역사에는 빼앗기고 지배받고 가난하고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6.25로 말미암아 여러분 북쪽에 있는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비난을 와서 부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교회도 짓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역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더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반드시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나라가 잘 됐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은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우리 온 모든 가족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희 기독교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장투기에 물을 떠놓고 복을 달라고 이런 모를 신들에게 그렇게 빌어봤지만은 이 나라에 있는 복이 오지 아니하고 약기고 강도당하고 참 으름 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어서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선진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기도 순서입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동서학원 동서대학교에 담임하시는 김대영 목사님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 부산 시민을 위하여 전석수 목사님, 서보선 노예 서기로 수고하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6.25 참전, 월남 참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및 온병원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 대구 지부장 이영근 목사님, 세 분 나오셔서 순서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잃는 고통과 민족의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을 떨치고 일어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 좁은 문은 피하고 넓은 길을 택했으며 어둠을 사랑하고 불의한 길에 나서기를 먼저 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진리 아닌 것에 현혹되었으며 생명이 아닌 세속같이 매달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믿음을 과연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이루면서 사는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짊어지고 홍의를 바라본 지가 어느덧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분단의 그 현실 속에서 그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 깨어있으므로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하며 홍의를 준비하여 꼭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살펴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되 부름받은 이들이 풍요와 안일함에 젖어 부름받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민심을 살피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 연합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 안정, 국가 부산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산을 사랑하시고 경제가 발전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또 부산이 사회정치 경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사 안전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부산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부산을 불쌍히 여기서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순국천열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순국천열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하며 깨끗하게 바르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부산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생사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우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잘 살 수 있는 길, 행복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것이 곧 사회 정체 경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또한 부산이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잘 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5 참전,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보훈병원 관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다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들을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보훈 가족들에게 선한 말과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게 힘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 친절과 신뢰로 정성껏 돌보는 부산지방보훈청장님과 정치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진보훈정책이 수립되어 좋은 일들로 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우들 아픔과 신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 속히 쾌유되게 하옵시고 보호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늘 수고하시는 부산보훈병원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옵시고 또 부산보훈병원 원목실을 통하여 영혼구원과 영적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봉선교단 부산지부를 통하여서 나라사랑과 선교사역이 활성화되어서 사랑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신 김대영 목사님, 전석수 목사님, 이영근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580장 1, 2절을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윤종남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파월 백마부대 2대대 특수정찰대 출신 경장 윤종남 목사입니다. 제가 원로 갔다 와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목사 50년 정도 하고 몇 년 전에 은퇴해서 이제는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곳에 계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40주년 우리 유공자 기도회를 가지는 우리 보험병원 위에와 이 자리에 참 모든 분들 그리고 유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3부 축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시정 관계로 바쁜 일정 때문에 순서지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격려사를 부산지방도원청장 대신 전종호 부산지방청장님 먼저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조무기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종훈 부산광역시 총무과장님, 이정주 부산보험병원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습니다. 6월 호국 본의 달은 우리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이며 나라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영웅에 대한 존중과 기억의 보훈 문화가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행운을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나라사랑 기도회에 시장께서 시급한 현안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축사를 대독하게 된 점 죄송스럽고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보험선교단
조문기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전종호 부산지방보험청장님과 광안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정주 부산보험병원장님과 원장님을 비롯한 온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부산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시의 발전을 이끈 국가 유공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 곳곳에는 오직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애족에 몸바친 유공자분들의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스스로의 목숨은 물론 가족의 안위까지 오직 풍파 앞에 세워놓고 험하고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피땀 흘린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으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더 크고 자랑스러운 부산으로 승화시켜 고운의 마음을 다음 세대로 단단하게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고운 가족분들께서도 우리나라와 부산의 미래를 위해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변함없는 애국 애족의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 오신 한국보훈선교단의 나라사랑기도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교육감님 대신해서 축전이 왔는데 우리 조목희 지부장님이 대신 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에서 주최하는 제40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땅을 지키는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뜻깊은 기도회 행사를 준비하신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6.25 전쟁의 교훈과 정신을 알고 호국 영령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40회 국가 유공자 나라 사랑 기도회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호국 영령과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안녕하십니까. 부산보험병원장 이정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전용사시고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2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군목을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시고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 그래서 제가 3대째 목사가 되면 축복받는다 이래서 국민학교 작은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 같이 교회에 있는 제 1년 선배인 유기성 목사님은 암리교 신학대학을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를 아주 잘 하셨죠. 감리교 신학대학을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성격이 이래 들떠해가지고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도 너는 너 알아서
해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다. 이래서 제가 성일교회 지금 수석 장로입니다. 제가 이래 몇 수석 장로.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 천부 목사하고 제가 보험병원에 이렇게 병원장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멀리 예정된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보험용사들,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이 본선교단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내빈께 감사를 드리고 정 목사님 요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정서 이름 배정은. 이는 기아는 학업에 매진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타인 모범이 되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보험선교단 상임고문 정종혜. 장학정서 박정찬. 그와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남지연.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현재희.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신유성.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정서 이태현.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 차려 경례. 제가 오늘 그 귀한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그 울산 광명교회의 정순태 목사님, 제40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에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조명해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해서 만드신 책, 그러니까 한질이 4권입니다. 총 1600권을 이 행사를 위해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귀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정정하시고, 네, 네, 받으시고. 일단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40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들 가운데 선진국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는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역사의 인식과 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역사는 과거 모든 역사의 결과물이므로 과거의 역사 없이는 현재의 모습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현재를 정확히 보게 하고 동시에 정확한 미래의 건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암울하고 철항했던 그 식민통치와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된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90세가 훨씬 넘었고 그 이후 세대는 대부분 그때 비극을 알지 못하거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지나치게 왜곡되어
차마 눈을 뜨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되고 작용화되어 버렸습니다. 심하게 편향되고 작용화된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온 국민이 깨어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저자 박윤식 목사님은 1948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월남하여서 통일부 국방경비대에 입대해서 6.25 전쟁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고 상이용사로 전역하신 후 60여 년을 애국지사로 살아온 분입니다. 박윤식 목사님의 그년다 시리즈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나라 잃은 소름과 그리고 6.25 전쟁의 참혹상을 모르는 세대에게 부강한 나라가 있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일제 및 공산당 등의 내외부 도전에 맞서서 어떻게 난국을 극복해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근현대사 시리즈 이 책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천국에 계신 박윤식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온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 사랑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불타올라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찬란한 횃불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나라나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좋은 책을 가정에서 많이 읽으시고 청년 세대나 또 자라나는 미래 세대도 읽혀서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 마음과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순태 목사님 이 고마운 이 마음을 우리 감사를 표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해 주신 내 예배 비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해주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강안실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년사를 해주신 부산지방군청장 전종호 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성종훈 총무과장 인사 말씀을 해주신 부산보훈병원 이정주 병장 대표 기도를 해주신 동네 중앙교회 부기총 회장 되신 강종철 장로님, 특별 기도를 해주신 동서학원대학교의 김대영 목사님, 서부산 노예석이 반려제일교회 전석수 목사님, 대구 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영근 목사님, 축도를 해주신 부산지부 상임공 대신 윤종남 원로 목사님, 사단법인 한국원 선교단 이사장이신 김석규 목사님, 사단법인 부산 강리시 대한민국 해병전후회 사상구치의 매군대 회장님과 회원분들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부산지사장인 정홍준 지사장님, 오늘 기도를 위해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신 불라동창당 우리 단장 되신 단장님과 여러 우리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단체장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공군 행사가 따블이 돼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체를 놓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낫고 나가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하라 벌어리여 비벼치 격군을 무지르고
시간은 만세 삼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회 한국본선교단 이사장 되시는 김성규 목사님 등단해 주셔서 선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달 만에 우리가 전쟁에 밀려났을 때 부산마저 넘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당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부산 초량교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희생한 덕분입니다. 특별히 6.25 참전 어르신들이 90이 다 넘으셔서 얼마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12,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교육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은 전국에는 보훈병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데 부산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를 지켰듯이 부산 보훈병원에서 이 기도회가 전국에 큰 활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함께 만세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만세! 만세!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전우 여러분 만세! 만세! 부산 보훈병원 전우 여러분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us. Yeah.